진짜 확실히 그 무빙 비슷하게 따라하시긴 하네. 자, 지금 보면은 Q가 요렇게 날라오거든요? 봐봐, 자기가 S를 눌러요. 그리고 한 발짝 더 가서 S를 눌러. 야소 회오리 피할 때도 스킬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스탑무빙으로 피한 거죠. 그러니까 보통 스탑무빙으로 피하는 사람은 없거든요. 그래서 이분이 헬퍼가 아니시라는데 헬퍼 의심이 되셔가지고 영구정지를 당했다라고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거든요. 정글이랑 원딜 이렇게 좀 하시는 분이신 것 같고. 징크스 이 게임 한번 봅시다. 이거? 637? 이거 한번 봅시다. 근데 일단 이 사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Q스킬 대놓고 맞았죠? 아니 근데 영구정지 당했는데 나한테 왜 제보하는 거야? 아니 내가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. 딱 멈칫하는 모습. 헬퍼 보고 무빙을 배운 거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긴 했어요. 게다가 스킬 쓰는 것도 되는 거 보이기도 했어서. 좀 이어봅시다. 지금 보시면은 확실히 헬퍼 아닌 게 느껴지죠? 자, 어떤 부분이 아니냐면은 자, 이 친구가 Q스킬을 날릴 때 시야에 보였죠? 그리고 궤적이 보인단 말이죠, 그러면은. 헬퍼라면은 이미 궤적이 보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으로 절대 안 들어간단 말이죠. 근데 이 친구 보면은 아래로 가다가 궤적 안에 들어왔고 이 궤적 자체에 들어온과 동시에 무빙해야지 하면서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. 그러니까 이게 헬퍼라면은 저 궤적 자체를 안 들어가고요. 거기에 안 보이는 벽이 형성돼서 가지를 못해요.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보면은 갔다가 올라왔죠? 이거까지로만 봤을 때 일단 인간적이긴 해요. 강도를 올렸다 내렸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더 보긴 할게요. 어떤 느낌인지. Q도 입었는데 대놓고 맞고. Q 스킬이 주요 스킬이 아니라서 그럴 수 있긴 한데. 근데 근본이 있는데? 아닌가? 좀 더 볼게요. 근데 진짜 확실히 그 무빙 비슷하게 따라하시긴 하네. 일단은 이 Q 스킬 날리는 거 보면은 타이밍은 확실히 비슷비슷하거든요? 근데 좀 다른 게 헬퍼는 스킬 영역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갔다가 아래로 뭐 가만히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무빙을 한다면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는 무빙을 하는 거거든요? 느낌이? 근데 이게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거 후반부까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. 아직까지 난 이 사람이 아직 확실한 인간이라고 느껴지진 않거든요? 아, 포탈이 어서오고. 아니, 이 사람 너무 헬퍼가 아닌데요? 이 장면부터가 조금 완전 해명이 됐는데, 자, 보시면은. 자, 오케이. 여기서 자이라가 스킬 잘 썼죠? 근데 캐틀이 여기서 덫을 깝니다. 근데 보면은 이게 원래 헬퍼였으면은 이 덫 보이기도 전에 이미 카이팅을 했을 거란 말이죠. 그만큼 반응 속도가 빠른 게 헬퍼인데 지금 보면 이 친구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. 궤적적으로는 이제 때리려면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르니까. 근데 위로 갔다가 쭉 가다가 덫 깔아주고 이 스킬도 늦게 깔고 W도 못 맞췄죠? 그리고 Q 면상에 대고 대놓고 맞고.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친구 헬퍼를 켰다라면 모르가나 Q를 피하는 거에 있어서 오는 거 날라오자마자 기억자 무빙이나 아니면은 뭔가 타이밍이 절제절명의 이제 그런 타이밍에 피했겠죠? 왜냐면 그만큼 거리도 됐었고 피하기도 편했었던 거리였는데 확실히 억울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. 이러면은 자, 보시면은 이것도 뭔가 부자연스럽다니까. 그러니까 헬퍼처럼 피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티가 나요. 그러니까 어디가 티가 나냐면 자, 지금 보면은 Q가 요렇게 날라오거든요? 봐봐, 자기가 S를 눌러요. 그리고 한 발짝 더 가서 S를 눌러. 원래 이 사람이 헬퍼였으면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어떡하지 하다가 풀로 도망간 건데 위치하러 빠져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되게 헬퍼인 척 하려고 되게 열심히 하는 게 티가 나요, 이 사람. 아니 그래서 더 킹 받네. 아니 왜 헬퍼인 척 연기를 하는 거야. 그죠? 무빙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피하는 모습.
나 근데 헬퍼인 척 연기하다가 헬퍼로 지명당하면은 여름 바뀌는데 약간 기분은 좋겠다. 자 일단 잠깐만요. 이 장면도 좀 볼게요. 야, 여기서 보면 모르가나 Q로 던지거든요? 근데 이 친구가 모르가나 Q 계적적으로 가다가 어어 나 맞을 것 같아 하면서 옆으로 피하죠 이제? 어 그리고 Q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래로 쭉 가다가 위로 올라오는 모습.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헬퍼였으면은 이 Q 계적 보이자마자 어떻게든 무빙을 했을 거고 그리고 Q 끝나자마자 포탑 치려고 암무빙 쳤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. 자 이 장면도 좀 볼게요.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. 자 이거 만약에 헬퍼였으면 이거 바로 아래나 위로 피했을 것 같아요. 헬퍼면은 이런 궤적이 보이자마자 바로 행동에 나서거든요. 근데 행동이 확실히 좀 늦었죠. 그리고 Q가 끝나고 나서 유상도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반응이 좀 늦게 올라가려다가 캐트 Q 보이니까 살짝 내려오는 모습 이런 거 보여주면서 뭔가 의심될 만한 장면인 초반 저거뿐이었나? 근데 저거 가지고 영구정지 당한 거면 조금 많이 억울한 게 맞아서.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카이팅이 되게 매끄럽긴 한데 그 헬퍼만큼의 매끄러움은 아니거든요 사실. 저 정도 연기력이면 배워야 될 듯. 아니 근데 잘하긴 잘 따라하긴 해 이 사람. 궁검이도 프레임범위에서 조금 더 오차가 났고 아까 전에 야소 회오리 피할 때도 스킬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스탑무빙으로 피한 거죠. 그러니까 보통 스탑무빙으로 피하는 사람은 없거든요. 그러니까 벽이 있을 때 저항 때문에 벽에서 막 멈추는 건 있는데 이 친구 보면은 본인이 S키 눌러서 멈춰요. 그러니까 스킬 범위를 알고 이제 그분께 S키 누르면서 피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일단 이렇게 끝났는데 이 사람은 해퍼는 아니세요. 예. 네. 인간이십니다, 인간. 자, 근데 이렇게 하셨는데 정지당한 거면 좀 되게 많이 억울하시겠는데?